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양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사랑한데 미래에서 온 파란 장성 준이 점점 진우 나블리 채블리입니다. 와! 저 이번 3월달 컨텐츠는 카페, 포탈, 학식 식당, 혹은 라운지와 같은 새로운 장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왕십리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올라올 때 동문회관 포탈을 애용하는데요. 동문회관 지하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층을 누르고 올라오면 학교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포털입니다. 저는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경영대와 경금대학을 잇는 포털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주로 1공학관에 있는 포탈을 사용하는데요. 1공학관 1층과 3층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1층에서 3층 올라가면 중앙도서관에 가기도 편리하고 또 싸군을 가기도 편리하거든요. 에지문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신분관이랑 한풀 사이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사과대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사범대로 가는 편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신분관이랑 그 한풀 사이의 계단을 몰랐을 때 무조건 88계단을 타고 그 다음에 사과대 포탈을 탔었어요. 비 오는데 막 우산 들고 뛰어가다가 아 나 이럴 때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88계단을 딱 한 번 타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탔습니다. 힘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10에서 싸군 옆으로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을 때가 진짜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찍 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음대 쪽으로 가는 작은 골목 같은 길이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음대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을 또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대 뒤에 길이라고 부른 길이 있거든요. 나무 계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근데 나무 계단을 걸어다 보면 은행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수업에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둘이 네?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두가 원하는 그곳 있잖아요, 한 군데. 너무 힘든 그곳. 네, 하나, 둘, 셋, 88계단! 88계단에 포탈이라기보다는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만약에 나중에 돈 정말 많이 벌면 장성준 에스컬레이터 한번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내기 시절의 마음으로 본다면 학교 속에 숨어있는 보물? 나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아, 이런 게 있었다니 이러면서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천국의 계단?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행시를 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네네. 포! 포기하고 싶든 포탈! 탈! 탈진할 것 같을 때도 포탈! 아 네, 이제 그러면은 카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당연히 인카! 인문대 카페의 줄임말인데요. 인문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저의 거주지입니다. 저도 사범대생이라서 아마 고군 캠퍼스 즉 막 사범대, 인문대, 자연대 학생들은 인문대 카페에 팬노릇을 엄청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문대 카페에서 바라보는 야경이랑 전경이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끝까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이랑 또 야경을 바라보는 그 여유가 정말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출구 에지문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투썸플레이스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10%의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풀 1층 식당에서 밥을 딱 먹고 위에 올라가시면 2층에 뭐죠? 브라운아비 있죠? 네, 브라운아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거기 무슨 어플 사용하면 뭐 네. 해준다고 막 계속 붙어있었는데 어플 사용하세요? 아니요, 저 몰랐는데요. 그 어플로 주문하면 할인이 되나? 뭐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배너가 항상 있었던 걸 저희가 보면서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브라운아비에 있는 딸기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딱 마시면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 막 너무 좋아요. 제가 딸기는 안 키우세요? 딸기 키우죠. 딸기 키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딸기 음료를 딱 한 번 마시면은 그 야들야들한 겨울 어금니로 아삭하면서 포삭하면서 씨가 그냥 아이스 야들야들한 겨울 음료대로 식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음료수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잇빛 카페를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관 옆에 위치한 ITBT관을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줄여서 잇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학기에 큐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저는 잇빛 카페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U 스위트 아메리카노 1,600원짜리 큰 거 하나 시키면 하루가 뚝딱입니다. 가장 즐겨 먹는 음료는 아바라인 것 같아요. 아바라가 뭐죠? 나 현대선이에요. 저희 아이스 바닐라 라떼라고. 저희 한양대학교 내 라운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중앙도서관에 대표적으로 있는 이순규 라운지, 이종 라운지도 있고요. 양민용 라운지도 있고 제1공학관에 있는 노영백 라운지도 있습니다. 노영백 라운지를 제가 아주 애용하는데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1공학관에는 이제 김종배 PC 카페가 있고 아니면 FTC의 정승일 아트 스페이스도 있는데요. 그 옆에는 이제 카페도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단과대마다 라운지들도 많잖아요. 이제 경영대에도 신한 SKTO라 아니면 신한 라운지가 있고 신한 라운지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들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시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중앙도서관 백남학술정보관 안에 있는 이순규 라운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2018년에 한국도서관상 그리고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훈 라운지나 이순규 라운지의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수면실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비디오 룸도 있고요. 이제 이순규 라운지에는 VR 룸까지 있어요. 이제 한양대학교 도서관 앱에 가시면 이제 예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VR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수면은 약간 이순규 라운지보단 저는 여자 휴게실에서 학생회가 3층에 있거든요. 거기 꼭 가보시면 이제 베개도 구비되어 있고 이불이나 네. 온돌 같은 것도 네. 정말 따뜻하게 있으니까. 라운지는 보통 10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종훈 이승규 라운지를 애용을 하는데 이제 10시가 다 돼가면 이제 어느새 종이 울리더라고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요? 이종훈 라운지였던 것 같아요.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다행히도 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은 24시간 네.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운지에서 공부를 하다 좀 더 공부가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열람실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라운지는 뭐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곳이 도서관 제외하고는 그냥 다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애용하는 식당은 바로 생과대 7층에 있는 교직원 식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롯데타워가 보이는 뷰를 딱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정말 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사랑방에 있는 박할. 그때 제가 분명히 전날에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근데 저는 해장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먹으면서 약간 너무 연습 끌어온 거 아니죠? 네, 학식 메뉴는 우리 카카오톡에 위안을 추가하시면 친구 추가를 하시면 거기서 학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내줘요? 매일매일? 오늘 이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누르면 아 누르면? 어디 학식이 뭐가 나오는지 메뉴가 이렇게 다 나와요. 아 카톡 보내주면 안 돼요? 카톡 보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한데 맞아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노천 카페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에요. 거기 피자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밥이 먹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날씨 좋은 날에 노천 카페에서 피자를 한 조각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을 저는 굉장히 즐겨하는 편입니다. 노천에 있는 공신의 주먹밥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혹시 공신의 주먹밥을 했는데 주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 맞아. 그리고 저번에 저희 회의 때 한번 거기 떡볶이 먹어봤잖아요. 어디 떡볶이요? 그 피자랑 같이 떡볶이 팔지 않았어요? 어디요? 어디 떡볶이 팔아요? 치즈 떡볶이요. 어디예요? 노천. 저 먹었습니다. 어! 그쵸? 같이 먹었죠? 저는 안 먹었는데요? 누구랑? 저는 누구랑? 어?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맛있더라고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추천합니다. 이렇게 처음 아시는 분들이.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 뭐 포털, 카페, 라운지, 학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새내기 여러분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정말 유익했나요?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다른 대사님들이 전해줄 더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랑을 한대 모아 사랑 한대 감사합니다. 아, 사봐서 많이 기대해주세요.